반갑습니다. 구루미네 다육이일상이에요. 오늘 날씨가 이제 은은하니 햇빛이 강하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고 아주 은은한 날씨네요. 오늘은 월요일인데 그냥 여유 부리고 좀 게으름 부리고 싶어서 그냥 여태까지 빈둥빈둥 하다가 커피 한잔 들고 베란다를 나왔네요. 이 컵, 추억의 컵이죠. 강동원이 나왔던 커피 선전할 때 아주 골동품 머그컵이랍니다. 이 컵은 깨지지도 않고 있어요. 제가 계속 애용하고 있는 머그컵이랍니다. 제가 많이 봐줘서 강동원이 고마워해 줘야 되겠죠? 제가 다육이를 한 5, 6년 이렇게 넘어 키우다 보니까 다육이 꼬지도 많고 점점 개체 수도 늘어나고 또 이쁘다고 데리고 오고 누가 줘서 또 늘어나고 이래저래 늘어나다 보니 베란다가 그냥 아주 가득 포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친구네 마당에 이 꼬지들이랑 햇살을 바라게 하러 보냈잖아요.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거기 이제 다육이 화분들 일부 이제 많이 자란 이 꼬지들 이제 소소한 나눔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우리 초보 엄마들 아니면 다육이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몇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. 제일 뭐 구독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이제 댓글로 이제 지원하신 분들 중에 그래도 몇분 추첨을 해서 한 다섯 분 정도는 제가 이 꼬지랑 키우던 소소한 포트분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소한 나눔을 한번 또 해봅니다. 100명대 제가 감사 이벤트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뭐볼 것도 없고 뭐 재미도 없는 영상 봐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시간 내서 와서 댓글 달아주시고 한 그런 감사한 마음에 제가 했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이제 350명 정도 됐네요, 어느새. 그래서 제또 가진 건 없고, 돈도 없고, 백도 없고. 다 여기, 이 꼬지랑 이제 소소하게 키우는 포트분 채로 있는 애들이 몇개 있어요. 그런 애들 나눔 해보려고 하니까, 제가 영상 올라가면, 댓글로 여러분들 와서 해주시면 제가 또 정리해서 순서대로 번호 드리고, 이번 주까지만 이제 받아서 다음 주에는 이제 발송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다육 키우면서 여러 가지로 참 위로도 많이 받고 제가 멀리 이제 포항이 이제 고향이지만 이제 서울에 가서 오래 살다가 여기에 광양 순천 지역으로 온 지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이 지역에는 물론 동생도 있고 또 와서 지인들도 많이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했지만 처음에 이 다육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위로가 어느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이 많이 없어지죠.
아마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나 아마 그러신 분들 식물이나 키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구석구석 복잡한 베란다에서 또 꽃 피워주고 있는 요즘 애들 관리하고 또 돌봐주고 하면서 또 우리가 식물을 돌봐주기도 하지만 또 식물들이 저에게도 주는 그런 혜택들이 많잖아요. 여기 얘는 벌레잡이 제비꽃이에요. 너무 사랑스러워요. 그래서 이 좁은 베란다에서 사는 우리 꽃이랑 다육이들도 고생이지만 그 받는 그 사람이 받는 혜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애들은 사람이 참 관리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애들이잖아요. 그 주는 만큼 또 기쁨도 주는 애들이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순 없잖아요. 식물도 키우고 다육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돌봐주고 그렇게 사는 거죠. 아이고, 오늘도 두서없는 영상으로 그냥 마무리할게요. 월요일인데 화이팅 하시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